지난 5년간 길티 기어 시리즈와 블레이블루 시리즈뿐만 아니라 그 밖에 수많은 콘솔 타이틀 한국어화로 여러분과 함께했던 아크 시스템웍스 아시아 지점이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합니다. 아크 시스템웍스 아시아 지점 5주년 기념 특별 영상 아크아시아 커넥트! 안녕하세요. 저는 아크아시아 커넥트의 진행을 맡게 된 여유주라고 합니다. 오늘 아크아시아 커넥트에서 아크 시스템웍스 아시아 지점에서 현재 준비 중인 다양한 이벤트와 기획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던 신규 타이틀 소식에 대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5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게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크 시스템웍스 아시아 지점의 백수현입니다.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는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저희 아크 시스템웍스 격투게임 개발 노하우를 모두 모은 타이틀이니 아직 플레이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저희 아크 시스템웍스 아시아 지점이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작은 감사 이벤트라도 개최하고 싶었지만 아시다시피 아직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점에서 준비 중인 최신 정보를 모아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皆さん、こんにちは。アークシステムワークス株式会社起動家でございます。本日はアークシステムワークスアジア支店5周年ラインナップ発表会をご覧いただき、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アジア支店は今月で5周年となりました。5年間こうやってゲームのビジネスを、させていただいたのも皆さんの多大なるご協力のおかげだと思っております。本当に改め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あ今後ともちっちゃい会社ではありますが、まあ韓国のため、アジアのために皆さんを通じてゲームをお届けする仕事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まあ引き続き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コロナの影響で私も1年半ぐらいアジア支店には行けておりませんが、来年の初めにはまあ、コロナが収束して、また、伺って直接皆さんに、まあ、ご挨拶とお礼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まあ、最後になりますが、本当に皆さん、コロナに気をつけて、健康にも気をつけてお過ごしください。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アークシステムワークスブレイブルーシリーズのプロデューサー、森戸シミッチです。アークシステムワークスアジア支店5周年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パチパチパチパチパチ。いやそうですね、本当はそちらに行っていろいろね何か記念イベントとかできればいいなとは思っていたんですが、まあこの状況なのでちょっと涙をのぞくという形になりますが、ビデオこのような映像でのご挨拶に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アジア支店にはこれからもアークシステムワークスのコンテンツをガンガンガンガンと広めていってほし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特にね、最近出たギルティギアストライブしかり、ブレイブルーシリーズしかり、これからもガンガンガンガン皆さんに遊んでもらえるために、アジア支店も頑張っていくと思いますので、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ブレイブルーシリーズのプロデューサー森でした。バイバイ。皆さんこんにちは。商品開発部部長兼 CTO の安部秀幸と申します。アジア事務所5周年を迎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これも皆様の応援の賜物と思っております。今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いよいよギルティギアストライブがリリース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こちら商品開発部のメンバー、そしてアジア事務所含め皆血が滲むような努力と根性の賜物でできております。ただただ皆様に素晴らしい商品を楽しんでもらいたいという気持ちで作っております。こちらぜひ楽しんでいただけたらと思います。そして、当社パブリッシングではないんですけども、開発お手伝い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DNF デュエルに関しても鋭意制作中となります。こちら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それでは、もう5周年以上、10周年20周年を目指して頑張りますので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アークシステムワークスゼネラルディレクター石渡大輔です。アジア支店の皆様、この度は5周年を迎えたということで本当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わずか5周年、まあ、わずか5年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聞く話によると、アジア市場の一軸をもうすでに担っているというような話を聞いたんですけれども、僕もですね、動向を見ていて、僕自身がですね、個人的にチェックしているようなタイトルとかを実は、これもアジア視点が、これもアジア視点がみたいな感じで扱っているのを見てて、すごくワクワクしております。これからもですね、素晴らしい作品をアジア全土に広めていただければなと思います。ついでにといっては何なんですけれども、6月に発売されたゲンディギアストライブの方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改めまして、この度は本当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왕래가어려운현재이렇게영상으로라도아크시스템웍스분들을만나뵙게되어참반갑습니다아크아시아커넥트를시청하고계시는여러분께서는이번영상후반부에특별히마련된시청자이벤트도준비되어있으니까요부디꼭영상을끝까지시청하시면서새로운소식도들으시고상품의기회도놓치지마시길바랍니다지금부터는본격적으로아시아지점에서준비하고있는추후출시예정타이틀에대해소개해드리겠습니다자다양한타이틀의소개영상이등장하기때문에끝까지놓치지마시고지켜봐주시길바랍니다그럼대망의첫번째타이틀부터함께보시죠기다리셨습니다스퀘어에닉스의대표 RPG 사가시리즈의여섯번째작품인로맨싱사가3리마스터판이올해8월19일에출시됩니다정식한국어화되는첫번째로맨싱사가시리즈에벌써부터기대가되는데요8명의주인공중한명을골라여러분만의스토리여러분만의새로운모험을떠나보시는건어떨까요또한한국어패키지판을구매하시면미려한일러스트와함께게임내상세매뉴얼을확인할수있는플레이어스매뉴얼책자를예약특전으로받아보실수있습니다예약판매는다음주부터진행된다고하니까요자세한일정과내용을확인해주시길바랍니다로맨싱사가3한국어판은오는8월19일만나보실수있으니까요여러분의많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로맨싱사가는여기서끝이아닙니다또하나의깜짝소식이기다리고있는데요바로만나보시죠
명작 RPG는 계속된다. 로맨싱 사가 3에 이어 로맨싱 사가 2의 정식 한국어판 출시가 확정되었습니다. 제작사인 스퀘어 에닉스에서 축하 메시지도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스퀘어 에닉스 사가 시리즈 프로듀서의 이치카와 마스노리입니다. アークシステムワークス、アジア支店5周年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今回ですね、ロマンシングサガ3の、アジア版発売日が決定しました。8月19日と、そしてですね、なんと近日予約販売も開始されるということで、本当に嬉しいなと思ってます。そしてそしてそして、なんと大人気シリーズのロマンシングサガシリーズの第2弾ロマンシングサガ2が、開発が決定しました。こちらも本当にね、応援してくださった皆さんのおかげですし、アークシステムワークスのアジア支店のおかげだと思ってますので、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サガシリーズのファンの皆さん、アジアエリアでのファンの皆さん、この通りですね、サガシリーズどんどんどんどんいろいろな展開をしていきますので、今後も引き続き応援のほど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それではどうも、スクエアニックスの市川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サガシリーズプロデューサー市川씨의영상コメント였습니다。정식한국어화가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오랜기간사랑받아온로맨싱사가시리즈3와2를이제한국어로즐기실날이오지않은것같네요。그럼이어서여러분들이기대하시던바로그타이틀도정식한국어화되어출시된다고합니다。과연어떤타이틀인지함께만나보시죠。一気に駆け抜けるぞ。お腹すいた。グロリア海賊団副船長エリーシャと、その他。それが奴らが仕組んだ巧妙な罠がだな。猫は気まぐれですからにゃ。お兄ちゃんたちのバカ、もう知らない。虚言癖じゃないっす。マナーを叩き込んでやろう。シャンティはまだ生きている。鳳凰の羽ばたきよ、闇を払え。爪が強く魂を殺す。そして世界は壊滅する。판타지 RPG 글로리아 유니온이 정식 한국어화되어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올해 4월 출시되어 많은 사랑을 받은 유그드라 유니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정식 한국어화된 유니온 시리즈인데요. 유그드라 유니온을 향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덕에 이번 발표가 이루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뵐 글로리아 유니온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개드릴 타이틀부터 분위기가 다소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타이틀일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그것은 For these are the things that hold death and must pass away. Discover in all things that which shines and is beyond corruption. Encourage virtue in whatever heart it may have been driven into secrecy and sorrow. Despise evil and ungodliness.Not men of ungodliness or evil. Please understand. Ignore the obvious.
hurt is unworthy of the clear eye and the kindly heart. Clear eye and the kindly heart. In the time of your life, live so that in that wondrous time, you shall not add to the misery and sorrow of the world, but shall smile to the infinite delight and mystery of it. Mystery. 옵저버 시스템 리덕스가 이번 달 29일에 출시됩니다. 자, 플레이스테이션 4와 5뿐만 아니라 엑스박스에서도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The day I went home to say goodbye to my father. Dress him up for his last journey. Put him in a suit, fix his tie. Simple. Just the things he did every day. Voices, voices deep inside me. Keep calling, they're calling. Voices, voices that day, deep within me. It was the hardest day of my life. Or so I thought. Who is this? You don't know me, Marianne, but I know you. Okay, I'm hanging up. I know what you are. What did you say? The Nemo Resort. Find me there. Crying tears in isolation. A lost time. What was mine? Searching, shivering. There. Oh, hi. I'm Samus. Dead girl. 9월 3일 전 세계 동시 발매되는 미디엄 플레이스테이션 5와 엑스박스에서 정식 한국어판으로 만나보세요. Hi, I'm Wojciech Piejko, game designer of the Medium. On the behalf of everyone at Bluebird Team, we would like to say hello to all our Korean fans. As you probably heard, the Medium is coming to PlayStation 5 on the 3rd of September. Today, we can confirm the game will be launched in South Korea on the same day, and it will came localized in Korean on PlayStation 5, Xbox Series X, and PC. We hope you will enjoy your time discovering the many secrets of the medium. Thank you, and see you on the other side.
숨막히는 레이싱의 세계로 뛰어들 준비는 되셨나요? 핫휠 얼리시드는 오는 9월 30일 플레이스테이션 4와 플레이스테이션 5 그리고 엑스박스에서 한국어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부터 5, 닌텐도 스위치 그리고 엑스박스 타이틀까지 다양한 콘솔 플랫폼은 물론 동서양의 국경을 넘는 아크 시스템웍스 아시아 지점의 활동 범위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심지어 아크 시스템웍스 아시아 지점 타이틀 중엔 바로 이 유명 IP의 게임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라에몽 노비타로 신경유 인기 IP 도라에몽의 50주년 기념 대작 도라에몽 진구의 신공룡이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6600만 년 전 공룡이 살고 있는 백악기를 무대로 도라에몽 진구와 함께 모험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도라에몽 진구의 신공룡은 다음 달 8월에 출시될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이로 액션 게임 바다표범 전철 한국어판이 닌텐도 스위치 다운로드 타이틀로 올여름 출시됩니다.
룸6의 픽셀아트로 즐기는 어드벤처 월드포트가 정식 한국어화 다운로드 타이틀로 올해 하반기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길 시리즈 외전 카타나 카미가 시리즈 최초로 한국어화되어 찾아옵니다. 올 하반기를 기대해주세요. 액션 호러 게임 그림자 복도를 올여름 다운로드 타이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용 횡스크롤 호러 액션 어드벤처 패심이 정식 한국어판으로 출시됩니다. 추후 소식을 기대해주세요. 아야 쓰리기 고다
まさかの出会いがしらびっくらこいた。カッパの川流れなぜか弾幕ごっこ。思い出した過去にいた人間のこと、外側のいずこへと、こちら側に見せられた激流が飲み込んだチリアクター。変わる瞬間、それは流れんの習慣、固定概念さえも。동방 어레인지, 리듬, 퍼즐, 버블. 동방 스펠버블의 최신 DLC 동방 서클 콜라보 악곡팩이 이번 달 29일에 출시됩니다. 동방 스펠버블의 추가 콘텐츠는 DLC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업데이트될 예정이니까요. 계속 추가될 다양한 동방 어레인지 곡들을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작 슈팅게임의 부활! 사이큐 컬렉션 시리즈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무게 5만 장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추억 속에 묻힌 사이쿠 컬렉션의 슈팅게임을 다시 한번 찾아주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사이쿠 컬렉션 볼륨 3에 이어서 사이쿠 컬렉션 볼륨 1과 볼륨 2의 타이틀 8종이 각각 개별 다운로드로 판매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달 21일부터 바로 그 텐가이와 스트라이커즈 1945 2를 비롯한 인기 슈팅 게임을 더 손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깊은 소식과 함께 또 하나 놀라운 뉴스를 공개합니다. 바로 사이퍼 컬렉션의 12가지 타이틀을 한데 담은 플레이스테이션 5 합본판의 한국어 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합본판은 단순히 기존의 게임을 하나로 모은 것만이 아닌 트레이닝 모드 등 추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도 이어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 사이큐 컬렉션의 추후 행보에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크 시스템 웍스 리듬 피트니스 홈핏 세범입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기압 넣고 하자. 양팔을 올려서 가드 포지션으로 오른발을 뒤로 빼고 오소독스 스탠스. 먼저 왼쪽부터 어퍼 갈게. 하나 둘 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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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는 밑에서 쳐올려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다음은 왼쪽부터 잽잽 크로스 잽잽 크로스 잽잽 크로스 동작에 신경 써서 똑바로 펀치 마지막 여기서는 자신과 타협하지 않도록 자 테니스 복싱 가라테 무에타이 쿵푸 등 다양한 격투기의 움직임을 리듬에 맞춰 따라하며 운동하는 리듬 피트니스 홈핏 음성까지 더빙된 완전 한국어화로 올해 가을 여러분께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아크 시스템 웍스 아시아 지점에서 앞으로 여러분께 선보일 타이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하루빨리 멋진 한국어화와 함께 여러분께 게임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크 시스템 웍스의 메인 타이틀이죠.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플레이 엑스포 3일차 온라인 행사에 아크 시스템 웍스 아시아 지점이 참가합니다.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의 특별 코너를 17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카이와 치프, 나고리 유키와 포템킨이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데 모인 길티 기어 캐릭터들이 최강의 자리를 두고 2021년 성기사단 선발대회를 개최합니다. 전문 해설분과 함께 게임캐스터 전용준님이 진행하는 이번 대회 과연 어떤 진풍경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를 말할 때 역시 대회를 빼놓을 순 없겠죠. 스피릿 제로에서 주관하는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정기 토너먼트 온라인 워리어의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토너먼트로 이번에는 일본 등 해외에서도 참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첫 대회가 다음 주인 7월 8일 한국 시간 밤 9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국내 유저들과 해외 유저들 사이에 격렬한 접전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국경을 넘어선 뜨거운 대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소식! 드디어 한국 국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과거 출시된 길티 기어 시리즈의 음악을 들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달 중으로 멜론, 벅스, 지니 등 여러분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플랫폼에서 들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의 음원 또한 준비되는 대로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콜라보 소식입니다. 자, 현재 넥슨에서 서비스 중인 인기 모바일 게임이죠. 카운터사이드와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와의 콜라보가 절찬리에 진행 중입니다.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의 인기 캐릭터 솔과 메이, 이노와 밀리아 그리고 램리썰까지 총 5명이 현재 활약 중이라고 하는데요. 카운터사이드의 재개에 등장한 길티 기어 캐릭터들은 새로운 모습은 물론이고 색다른 매력까지도 뽐낸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시작해! 이어서 두 번째 콜라보 소식! 자, 모펀 카페 홍대 AK점에서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의 오리지널 굿즈를 만나보실 수 있는 팝업 스토어가 이번 달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티셔츠, 마우스패드, 텀블러, 아크릴 스탠드 등 다양한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의 오리지널 굿즈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니 계속해서 추가 소식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크 시스템 웍스 아시아 지점에서 준비한 깜짝 소식! 바로 얼마 전에 업데이트된 한국어 더빙을 기념하여 새로운 오리지널 PV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보시죠! 넥슨 흠바! 이야! 이 새끼가 너무 쓰러지네, 지금!
와, 캐릭터들이 서로 기술을 사용하며 겨루는 장면에까지 한국어 더빙이 들어가니 게임이 또 완전 달라 보이네요. 이번 한국어 더빙 업데이트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난 길드 기어 드라이브. 앞으로도 새롭게 추가되는 캐릭터와 콘텐츠에도 한국어 음성 더빙이 이어서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국어 녹음에 참여하신 한국어 성우님의 사인이 그려진 사인 테피스트리를 추첨을 통해 사은품으로 드리는 한국어 더빙 업데이트 기념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사은품이니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아크 아시아 커넥트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아크 시스템웍스 아시아 지점에서는 게임 타이틀의 출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와 기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해드리는 소식, 그 첫 번째는 바로 아크 시스템웍스 공식 스토어입니다. 와! 자, 그동안 만나보기 어려우셨을 각종 길트 기어, 블레이블루 등 아크 시스템웍스 공식 굿즈를 이제는 손쉽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길트 기어 스트라이브의 굿즈도 향후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크 시스템웍스 공식 스토어는 이번 달 내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아시아 지점 5주년을 기념하여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트 기어 세이코 콜라보 시계와 호리 길트 기어 스트라이브의 콜라보 스틱까지 푸짐한 사은품이 걸린 이번 이벤트에 다들 참여는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지금 바로 아크 시스템웍스 아시아 지점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시고 친구 추가 인증을 남겨주시는 걸로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소개드리는 아크 아시아 커넥트의 시청자 이벤트와 동시에 진행된다고 하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두 이벤트에 모두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아크 아시아 커넥트 대망의 시청자 이벤트를 공개합니다. 아크 아시아 커넥트에서 소개된 다양한 콘솔 게임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 필요한 깜짝 선물 플레이스테이션 5를 추첨을 통해 드립니다. 제가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크 시스템웍스 아시아 지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꼭 구독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로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해시태그를 꼭 넣어주시고 오늘 시청하신 소감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간단하게 참여 완료! 이 절호의 기회를 부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벤트들의 상세한 내용은 아크 시스템웍스 아시아 지점의 공식 SNS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크 시스템웍스 아시아 지점 5주년 특별 소개 영상 아크 아시아 커넥트. 아쉽게도 벌써 막을 내릴 시간인데요. 어떠셨나요?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오늘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신규 타이틀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더욱 재미있는 타이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크 시스템웍스 아시아 지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Stay out of